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하. 오늘도 돌아온 정기 콘텐츠 시간. 차란. 저이 게임만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이걸 가지고 왔네요. 예. 이 게임이 말이죠. 이 동양의 마굴로 유명한 그 구룡 성체에서 탈출하는 내용인데요. 그곳에 있는 괴담을 모티브로 한 게임입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중간에 놀래키는 장면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놀라시는 분이나 평소에 무서움을 잘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볼륨을 싹 낮추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볼륨을 낮추고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겁쟁이들은 네, 조심하시길. 자. 근데 내가 겁쟁이라 지금. 내가 겁쟁이라서. 갑시다. 시프트가 달리기. 클릭. 공포 게임은 패드로 하는 거 아니야. 공포 게임은 절대 패드로 하는 거 아니야. 달리기가 있다는 건 쫓아오는 건가? 뒤에 쫓아오는 게 있다는 건데? 노노노노노. 패드 노노. 소리는 일단 적당한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카오릉 월드 시티. 소리가 좀 작은데? 안개가 자욱한 중국 하늘 아래에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가난과 갱단의 폭력이 만연한 도시인 구룡이라는 곳이 있다. 소리가 좀 많이 작네요. 소리 이거만 하고 키울게요. 그러나 아직 젊은 학생의 경우 저렴한 방을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일이죠. 아니, 무슨. 아니, 근데 소리가 작진 않네요. 그쵸? 오, 깜짝이야. 도시의 벽 안에서는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소리에 놀랐네. 아니, 무슨 도시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겼어. 야, 그래픽 장난 아니다. 제가 감도 조절 좀 할게요. 감도가 너무 낮아요. 됐다. 내보내줘. 나 여기 안살 거야. 내보내줘. 아무리 저렴해도 이런 데서 살수 없지. 이게 달리기. 달리기도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소리 너무 커. 잠깐만. 소리 왠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소리 좀만 더 키워줄까? 뭔가, 배경음, 소리 괜찮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옷 걸려 있는 거 보고 사람인 줄 알았네. 아씨. 저옷 걸려 있는 거 사람인 줄 알았네. 이렇게 밤에 돌아다녀야 돼? 주인 아줌마 없어? 집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뭐 후레쉬 같은 것도 없어? 아파트 4층에 있는 방을 임대했었지? 4층. 아니 여긴 무슨 집이?
띵동 소리 뭐야? 여기 3층. 4. 여기가 4층인가? 안녕, 강아지? 강아지 안녕? 걔가 불쌍해, 배고파 보여. 잠겼어. 뭐야, 이 쓰레기 가득한 집은? 내 방이야? 냄새가 심해. 내집 어디야? 여긴가? 4층이라며. 여기가 아닌가? 한층 더 올라가야 되나? 여긴가 보다. 와, 무슨, 이 정도면 폐건물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관리도 안 되는 집을. 와씨.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복도 긴 집. 아씨. 이럴씨,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 놀래라. 사람들 소리는 들리는 것 같네. 나갔다 올게요. 열쇠는 가게에 맡겨뒀습니다. 입구 밖에 있을 거. 다시 나가야 되는 거잖아. 입구 밖에 있다는 게 아파트 입구 밖에 있다는 거야? 이게 뭐야? 전기실? 어우, 뭔가 좀 어두워. 완전 밖에 나가야 돼? 하이, 파피. 파피. 너나 무는 거 아니지? 와우! 방금 뭐지? 뭔가 되게 요괴 같은 사람이. 아니, 집이 너무 지저분해. 나가는 거구나. 밖에다가 뒀다 그랬는데? 약간 좀 썰렁하네. 와, 근데 돈이 없어서 이런 데살 거면 돈좀더 주고 저기 딴데 가서 살래. 이게 다 편지함인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래도 사람 떠드는 소리 있어서 좋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 완전 밖을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 안에 이제 들어와서 시작했는데? 맞네. 뭐지? 아니, 근데 이게 달리기 속도야. 이게 어떻게 달리는 속도야? 이게 걷는 거고, 집주인이 쓴 글씨에 적힌 가게인 것 같다. 열쇠가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어디 위에 있나? 아니, 문을 좀 닫을 거면 다 닫아주면 안 돼?
그치. 제대로 다쳐야지. 열쇠가 어딨지? 아, 이 안에, 여기 문 언제 열렸어? 이런 곳에서 사시는 거야? 아이고. 아, 여기 있다. 열쇠 찾았다. 아, 제발, 새끼 이런 거 없어? 아씨. 이런 자잘한 소리로 놀래키지 마, 제발. 어두워. 우리 왜 나갔지? 아니, 너가 혹시 전선 물어뜯었니? 왜 갑자기 어두워졌을까? 못 올라가네? 뭐야? 상자로 막아놨는데? 미안, 너한테 줄게 없어. 같이 깜빡이는 거야. 우리 깜빡일 때 같이 깜빡이면 어두움 없이 볼수 있다고. 아, 됐어, 됐어. 얘가 내 방인가? 그게 아니잖아. 아니, 내집 어딘데? 아, 여기야? 아, 여기구나. 왜? 홈 스윗 홈. 전혀 스윗하지 않아. 전혀 스윗하지 않은 집인데? 벌레도 너무 많아. 너무 어두워. 아, 잠깐만. 아니, 이게 뭐 어떻게 감마 조절도 없어. 우리 집에 이런 게 많이 있었네. 부잔가 보다, 의외로. 아, 이런 식량 채울 바에는 좀 집을 좋은 데로 가자. 어머! 아, 이거 기생충에 나온 집 아니냐? 아니, 기생충에 나온 집이야. 화장실이 여기 있네. 야, 차라리 세면대를 위에 올리고, 저기, 좌변기를 밑에 내리면 안 돼? 왜 좌변기가 저기가 있는 걸까? 문을 좀 닫을 수 없을까?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보면 어떡해. 그렇지. 벌레. 아, 뭐야. 아! 여기 또 방이 나눠져 있는 거였어? 아, 여기가 내 방이야. 아, 어쩐지. 하나 통째로 다내 방인 줄 알았네. 건물 안에 복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방이 나눠져 있는 거야. 아씨.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고 싶어. 그냥 자면 안 되니? 문도 안 열리는 거야?
차 한잔이야. 그냥 자자. 낮에 움직이면 안 돼? 왜 밤에 움직이는데? 부엌이야? 부엌은 그래도 뷰가 좋은 편이네. 근데 벌레 좀 잡아야겠다. 차 한 잔을 마실 만한 분위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따뜻한 차. 물 데우고. 10시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섭냐? 몰라, 나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자, 한 잔 마셨으니까 자자. 뭔가 보통 바닥을 보고 가면 돼. 바닥을 보고 가면 귀신이 나와도 놀라지 않는다고. 내 방으로 갈 시간이야. 오! 내 방, 내 방. 그렇지. 이거 문 왜 다시 열렸지? 뭐야? 이게 뭐야? 무서워. 집에 가고 싶은데 집주인 할머니가 미친 것 같아. 오랫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귀신이 이제 미친 할머니라는 암시를. 미친 할머니가 나온다는 거겠죠? 소리 왜 이래? 문이 왜 열리는데요? 아니, 문이 이게 고정이 안 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문이야? 아니, 이게 뭐야, 문이? 문이 이렇게 야. 문이 닫히질 않아. 말도 안 돼. 진짜 만일에 대해 현관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어. 아니. 문이 고정이 안 돼. 아니, 문이 고정이 안 돼, 도대체. 여기는 시설이 어떻게 생긴 거야? 말 그대로 열린 문이잖아, 그냥. 저기 자물쇠로 잠겨 있는데. 잠근 것 같아. 오! 오! 소리 뭔데? 오! 누구시죠? 집주인분? 집주인분이 문을 살짝 열고. 아! 진짜. 이러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아니, 저 자동문 어떻게 해야 되냐?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그럼 일단 문부터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집주인분? 아니, 출구 뭐 가네. 문을 이렇게 오픈형으로 지낼 거면 안 하는. 라디오 소리. 에어컨이 문 닫혀있어. 뭔데? 나 저거 끓인 적 없는데. 누가 씻고 있어. 여기 탈출 장소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너무 어두워. 에? 뭐야, 집주인분 어디 갔어? 살인마랑 지내는 거야? 저 사람이잖아. 아니, 식인 행위를 하고 있던 거였어? 열쇠 찾았다.
물소리가 멈췄어. 제발 문 좀. 제발 문 좀 고쳐줘요. 제발 문 좀 고쳐줘요. 열쇠가 맞지 않아? 어디 열쇠지? 뭐죠 방금? 이게 다 뭐죠? 어 뭐야? 이게 다 뭐야? 들어가서 봐야 되나? 어? 어 뭐야? 어떡하지? 나 죽은 거야? 다시, 우와, 아, 엇갈려 있는 거야, 놀랐네. 아. 다시 하는 거야? 뭐지? 아씨, 너무 어두워, 아이씨. 아이씨. 다시 하는 거 치고는 불빛이 달라졌어요. 맞네. 죽는 건 아니랬으니까. 어. 나간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아. 아, 문 좀. 아유 씨, 진짜 이 거지 같은. 살인마랑 같이 사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곳이야, 여기? 요즘 마을 상황이 이상하다. 내가 위험에 처한 것 같아. 보수공사가 끝나면 빨리 이사를 갈 것이다. 나가야 되겠지? 나가야 되겠지? 나 촛불 하나만이라도 들게 해줘. 놀라면은 불로라도 지지게. 아, 이 정도면 촛불은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도 방어수단이 있어야지. 부끄러움이 많으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직 사람이 있었네. 그래도 다 건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공포 게임 원래. 배가 고프셨군요. 누구죠? 누구신가요? 배가 고프신 누군가가 오늘.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를 열어보니 바나나 우유가 없네. 바나나 우유가 없네. 아쉽게. 누가 헉헉 대고 있는데 오른쪽에. 열쇠를 또 찾아야 돼?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뭐야? 심령사진인데. 문 열리는 소리가 나요. 아까 그 닫힌 문인 것 같은. 아, 저기다. 더워. 뭔데 매번 이렇게 벌레가 많은 거야? 이제 찾았다. 자, 여기서 찾았으니까 또 뭔가 있겠지? 자, 항상 눈 감을 준비를. 또 배가 고플 수 있구나. 고마워요. 안 그래도 어두워서 걱정을 하는데. 냉장고 열어서 빛이 깜짝이야. 씨, 핸드폰 진동 때문에 놀랐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뭐야? 드디어 찾았다. 후레쉬 뒤에 뭐가 있어. 두근거리는 소리도 들리고. 뭐가 있어. 아, 불빛은 꽤 멀리까지 비춰주네요, 그래도. 오, 움직이는 조작감은 좋은데? 제일 싫어하는 공포 게임류. 아우, 후레쉬. 문 열렸다. 깜짝이야. 문 다시 닫혀서 놀랬네, 씨. 깜짝이야. 씨. 아니, 후레쉬가 그래도 사거리가 꽤 길어요. 이것도 뭐야? 클릭도 안 되는데. D? D. 오케이, 오케이. 액자마다 봐야 되는군요. 자, 기억하세요. D. 앞자리 D. 아까 그거 뒷면 볼 걸. 다시 보러 가야 되잖아. 오는 건가? 뭐 제자리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 문을 왜 이렇게 열리는 거야? 네 번째가 A 같은데?
D2 모식 A지. 무서운 이게 징그럽고 뭐 이게 아니라 소리 때문에 놀라가지고 D2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메모해 주세요. 자, 또 있거든. 하나 더 있거든. 자, 이건 봤잖아. 아씨, 다른 방에도 있다는 소린데. 준비. 오른쪽 방이에요. 준비. 여기거든요. 행복해서 눈물 줄줄 흘리는 정아윤님 부럽습니다. 부러우면은 직접 하세요. 화장실에서 긁는 소리가. 자, 조심. C? D A C A. 어? D E C A. 맞나? 난 열지 않았는데. D E C A 맞지? 2CAY 5개 아니던가? 6개인가? DECAY 저긴 열어보고 싶지 않아. 뭐야 빈 공간이네. 빠루? 에? 무기요? 아니요! 그냥 아니요 싸우고 싶지 않은데요. 아유, 공격용은 아닌가 보다. 그 문 따는 용인가 봐. 공격 키는 따로 없거든요. 문을 따로 따는 것 같아. 이거. 제발 저 뒤에 녀석 쫓아올 것 같아. 일단 두 개 통과. 더 권고리는데 가지 말아야 되죠. 괜히 호기심으로 뭐지 했다가는 심장이 남아나지 않는다고. 아이씨. 눈이야? 아니지? 저거 눈 아니지? 저거 사람 눈 아니지? 눈 아니지? 이 같기도 하고. 이 계기판 아니야, 이거? 계기판 같은데. 계기판이네. 그렇지. 눈이 아니지. 그렇지.
저게 빤히 대놓고 보고 있을 리가 없지. 그치? 나도 눈인 줄 알았네. 눈이 좀 반대로 흘리면 안 되는 건가? 뭔데 이 그르렁거리는 소리. 여기 왜 들어오라고 돼 있는 거야? 소리 들으라는 건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 문 닫아, 씨. 아니, 여기 문은 도움이 안 돼. 아, 뭔가 안전하지 못해. 문이 다 덜렁거려가지고. 내가 방어막으로 쓴다는 느낌이 안 들어. 어딜 도망가? 뭐야? 도망가야 해? 뭐지? 어? 아까 그 자리인데? 뭐야? 죽은 거야? 뭐지? 너무 놀랬어. 와씨. 와씨, 미친. 뭐야, 이 시체는. 아, 본 사람도 놀랐잖아, 솔직히. 야, 이거는 공포 안 무서워하는 사람도 깜짝 놀라겠다, 그냥. 무서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아니 무서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우와 이러는데 안 놀라는 사람이 어딨어. 어, 이거 가야 돼? 아, 아까 시체랑 똑같이 생겼다. 아 미친. 이거는 이 게임 바닥을 보고 가야 되는 게 맞다니까? 이 게임 앞을 보면 안 돼. 바닥을 보는 게 맞아. 안 놀라려면 바닥 보고 가야 돼. 한 번씩 살펴주고. 잠깐만 쫓아와. 아 이거 도망가는 거 맞네. 아 도망가는 거 맞네. 와 근데 너무 어지러워서 도망을 어떻게 하지? 너무 어지러운데? 아씨 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조심하세요. 놀라지 마시고. 뭐 두 번 놀래키진 않겠지. 시체가 없어졌네? 와 근데 진짜 뭐 도망을 못 가겠는데? 길을 모르겠어. 번쩍번쩍 해가지고
너무 어지러워. 아.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 5913? 5913? 오, 17. 아니, 미친. 뭐야, 너. 5913? 뭔가 비밀번호. 오, 근데 아까보다 달리기가 빨라져. 뜨! 뭐지? 5913? 어? 아, 진행되는 건가 봐. 나가려고 했는데 앞사람이 문을 열어서 머리를 박고 쓰러졌어. 어이쿠, 미안합니다. 아, 이러고 쓰러졌어. 아, 문을 내가 당길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이거 지하실이야? 곳으로 다시. 아, 여기서 나온 거구나. 위에 올라가는 거야? 5913. 거리로 나왔으니 마을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자. 제가 고개를 숙이고 게임하겠습니다. 저희 그래도 영상에는 앞에 보이는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을 못 보겠어서 제 앞을 못 보겠거든요. 네. 여러분들이라도 보시라고. 아. 아우, 후레쉬가 없어져서 찝찝하네. 출구. 5913이었나 아까? 사슬을 끊을 무언가를 찾아야 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여. 뭐지? 문이 열렸는데? 아, 또 들어가? 씨, 이래, 씨. 기껏 나왔는데 또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반짝이는 게 왠지 귀신이 있을 것 같은데. 빨간 불빛 신상치 않은데? 뭐 하는데요? 레버와 휘발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레버랑 휘발유를 찾아와야 돼?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발전기에 연료가 떨어지고 시동 레버가 망가졌네요. 아, 내려가서 찾아야 되나 보다. 아, 여기 멀쩡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 여기서 나올 것 같아. 아, 나 지금. 아니네.
길이 어디지? 다른 데도 가봐야 되는 건가?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아, 노래 뭐야? 뭐야, 이거? 보여줄 게 있어. 시소 옆 바위 밑을 확인해. 시소가 어딨어? 아니, 이 게임이 안 쫄아 있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 놀래키는 패턴을 보세요.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어. 여기, 시소. 여기 놀이터인 것 같은데. 시소 옆 바위. 바위? 이거? 이제 빨간 냉장고 안을 봐. 아까 빨간 냉장고가 어디 있었지? 이제 슬슬 나올 때 됐어요.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네. 전화해, 전화. 살려주세요. 전화 좀 해봐. 살려주세요. 저도 살해당할 것 같아요, 제발. 길이 어디야? 아, 이쪽이 아니구나. 여기구나. 아, 저건가? 자, 갑니다. 마당에 있는 분홍색 천 봤어? 그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마당에 천이 있었나? 마당이 어디야? 아까 그 놀이터인가? 분홍색 천이 있었어? 이상한 소리 나. 아, 이거? 이건가? 이불 아니야? 뭐야? 비밀의 공간? 뭐지? 궁금하지 않아 해서 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레버? 뭐 애기 공간 같은데? 뭐지? 특별한 거 없는데? 뭐 클릭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얘가 뭐 줄어앉는 버튼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키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일단 주인공이. 없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봤는데? 뭐지? 여기서 좀 걸리는데? 뭐지? 이거 같은데 클릭은 안 돼. 아, 됐다. 내 아지트가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우리 가족과 마을 전체가 일어나기 시작한 모든 참혹한 일들을 피해 이곳에 숨어 지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구렁이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동전이 필요할 겁니다. 동전? 동전? 동전이 왜 필요하지? 동전? 뭐 문을 열 때 필요하나? 자판기? 아, 자판기? 아까 그 복도 끝에 있던 그 문 옆에 자판기인가? 자,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가요, 가요, 가요. 저 뭐가 있는데? 저기 뭐가 있어? 도망치는 건가? 아, 일단 부딪혀 볼게요. 도망치는 거면 또 할 수 있으니까. 어, 뭐야, 없어졌어. 뭐 쫓아오는 것 같은데? 근데 노래 왜 이래? 노래가 왜 이러죠? 뭐지, 이거 클릭하라고 돼 있는데? 뭔데? 바닥에 있는 거, 아, 됐다. 뭐지? 아, 이게 레버 찾은 거야? 아, 기름. 아, 그러네. 이제 기름만 찾으면 되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딸이 가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사흘 동안 욕조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욕조에 안 나오면 경찰을 불러야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배관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다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오, 약간 여자 귀신 나올 것 같죠? 어! 어! 자, 조심하세요. 그들은 이 동네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 휘발유통이 있어. 아, 여기 있다. 시작이다. 약간 그 녀석이 나타날 것 같아. 이쪽인가? 아니네. 역시 돌아가야 돼. 이상한 소리 난다.
길이 어디더라? 여기던가? 아, 렌즈 빠질 것 같아. 눈이 눈깔이 아파요. 이쪽이 아니야. 무서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 무서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 됐다. 이러면? 들지 않아야 한다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나타났어. 소리 때문에 놀랬네. 저걸 돌리면 뭐가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열리는 건가? 절단기를 찾아야 돼요. 심장이 아파요. 이 안에 없나? 아니, 엘리베이터 눌러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엘리베이터를 클릭을 해봤는데 이쪽은 못 나가고. 아니, 표시가 안 떠요. 이 결론을 일단 또 나가야 되는데. 아이씨,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곳이냐. 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지? 다시 가볼까? 왠지 여기 있을 것 같단 말이지. 안 열리네. 아, 소리 때문에 놀라요. 소리 때문에. 이마에 주름 생기겠어. 이렇게. 아, 눈 아파. 무서워서 얼굴을 못 들겠어. 웬만한 게임 얼굴 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무서워요. 제가 웬만한 공포 게임 얼굴 들고 하는데 어디지? 안 보이는데. 돌려서 뭐가 될 것 같은데? 뭐지?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러면 엘리베이터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됐다. 뭐야? 위에 거랑 겹쳐져서. 아. 저거 그건가? 저게 표시는 아니겠지? 몇 층 가야 되지? 몇 층을 가야 돼? 층수를 모르잖아. 아, 층수는 상관없어? 아, 오케이. 아, 다음 곳으로. 와,
와씨 밖이야. 와씨 너무 좋아요. 뭐 여기서 지내? 와 하늘을 벗삼아 거의 뭐 노숙을 안 해. 와 근데 별이 진짜 많다. 찾았다. 아 왠지 절단기로 자르고 가면은 뒤에서 어떤 녀석이 쫓아올 것 같은데. 최대한 구석에서. 달리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 게임은 어? 퍼피? 너 여기 와 있니? 너 여기서 혼자 사는 거 어, 나 저 개가 물어뜯을까봐 저 개마저 달려들까봐 무섭네. 날 지켜줘, 뽀삐. 탈출. 여기는 탈출구가 아닐 것 같아. 또 가야 될 것 같아. 아씨, 맞지? 저 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일단 간다. 오! 오 막. 오! 오. 오 이거 다 죽어 있어. 오 손 내미는 거 봐. 나왔어. 도망가. 난 죽을래요. 것 같아. 아니야? 꿈이야? 아닌 거야? 아, 최근 구룡에 다녀온 사람들로부터 경찰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실존하지 않는 도시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5년 전에 철거된 구룡 상벽 도시는 중국 최악의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철거 직전에는 이곳에서 범죄와 불미스러운 살인사건이 급증하기도 했죠. 뭐야 나 지금 목매달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정부가 구룡을 철거하기 위해 참혹하는 수단을 동원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살폭? 와씨 깜짝이야. 나가기. 아, 끝난 거군요. 나 진짜 아까 그 어디냐. 나 거기서 진짜 눈물 고여가지고, 와, 진짜. 어딘지 기억도 안 나. 놀란 장면이 너무 많아서. 와. 아, 근데 진짜. 나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 울 뻔했어.
눈물이 고여가지고. 나 이 글만 안 갖고 오고 싶었는데.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